프로젝트가 자, 오늘은 총 1, 2부로 진행될 텐데, 1부는 공지된 대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랑 또 이제 같이 처음 오신 분들은 또 하시고 싶으신 프로젝트 있으시면 얘기 편안하게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2015년 트렌드인데 함께 만들어가는 분야입니다. 네,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검색도 하고 얘기를 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입방가요? 네. 이딜링은 그 뭐지? 그 저쪽 양평 갔다 와가지고 네. 박종철 원장님하고 뭐 박종선님하고 같이 그때 네. 저쪽에서 그 이야기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그 전에 숙기현님 그 하시던 밭 프로젝트처럼 지금 3,000평? 저쪽 강화 쪽에 3,000평 그거 그 장소 알아보신 게 알아보신다고 그랬고 그분하고 만나는 약속이 이번에 잡히셨대요. 네. 그거 되고 나면 이제 그 소셜 농장 그러니까 원격으로 네. 전부 SNS에서 한 평씩 나눠서 그거 하나 하고 시작하시는 거. 지금 선은 거기까지 되어 있고요. 저 하는 김에 그거 이야기하고 저 밑에 있는 자리도 같이 할까요? 이거요? 향. 네, 아래 보면 향. 네. 예. 향은 지금 띄워주셔도 되는데요. 페이스북 안에 그룹. 네. 원래 있던 그룹에서 그룹명을 살짝 바꿔서 향은 그대로긴 한데. 예. 원래 1인 창조기업 마을의 향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안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아닌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두레 쪽으로 예, 두레 네트워크 향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지금 회원이 한 80명? 예, 그 정도긴 해요. 근데 안에서 만들어진 저 시트 지금 보시면 화면에 있는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나머지 멤버들에 대해서 이렇게 키 하나씩 딱 챙겨가는 어제도 전체 하는데 딱 북한 비였어요. 되게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럼 헐 엄청 늘었다. 예. 아이고.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늘었잖아요. 네. 오. 김영선님만 어제 그 시트 주소하고 그 위원님 캠프타이어 고축한 그거 비었고 나머지는 다 채워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청년분들 중에서 아직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가입하시고 마저 채우시면. 대단한...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 얘기하신 거 가입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이름 쓰면 가입된 거예요? 아, 희진님은 이미 가입되셨어요. 아니, 다른 분들. 희진님은? 아니, 네. 다른 분들. 이 시트 네? 채우면은 그게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닐까요? 가로, 세로를 채우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냥 네.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트만 채우면 바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 상담해드려요. 아, 가입하려면 그냥 뭐 타임라인을 쓰면 돼요. 예예. 예, 그러면 제 타임라인이나 저기 그룹에다 그냥 쓰시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해결. 네, 그럼 가입하시면 가입 안 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 나머지는. 김장기자님. 왜 김장 기자님이 손을 안 대요? 벌써 집중이 바쁘세요. 벌써 집중 시작했어. 건드리지 마세요. 아, 저. 제가 지키겠습니다. 김장 기자님. 네, 예, 제 건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SNS 교육 제안서. 유료 프로젝트 부분은 이희진님이 진행하시기로 원래. 맞아. 네. 무료 쪽만 성종님. 네. 김소라님 것만 성종님 해주세요. 제가 어제 못 들어. 아니요. 방송... 장성영님은 지금 또 저기 부인 만나러 갔어요. 부인? 아니에요. 예비. 김성종.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안하세요? 방송 나가고 있어요. 장극기 막혀요. 어제. 교육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김소라님이 이제 원래 대교에서 있어서 나와서 어떤 걸 하냐면 강사를 트레이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작년 처음 말해서 이제 주제는 구글 드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왜 구글 드라이브냐? 기존에 있던 강사들이 주로 하는 게 MS 오피스라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강사들도 사실 뭔가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다음 연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겨울 시즌인데 그러한 보강을 좀 타겟팅으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저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강사들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 대표님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강사, 그러니까 수강생 입장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해주셨고, 녹화는 이제 저희가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냐면, 크게 일단은 시작하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시작해서, 원래는 1박 2일 코스로 이제 정식으로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2시간이든, 대신 유료로, 10,000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피드백 받아서 결국에는 1박 2일로 딱 그 강사들도 자기 뭔가 겨울을 보강해서 컨텐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죠. 근데 초라 씨가 오늘 올려놓은 거는 그거 보셨어요? 그것도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저는 그래서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재 1회차 교재를 빨리 만들고요. 이북으로 그 내용 정하셔서 이북으로 빨리 만들고 지나면 어떨까요?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고려하면은 사업 못할 것 같아요.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준비됐을 때는 네 안 이거 다 준비되면은 이제 진행하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회를 네. 일단 교재를 이북으로 만들고 비용은 디지털로 뺄 수 있어서 안 나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안 나가게 하고 플랜카드는 얼마 비용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 목록 중에서 디지털로 변화해서 그 전혀 뭐 교재 같은 것도 이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그렇게 있는 알아서 인쇄하시고 쓰시라고 어쨌든 계속 교환은 변경해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강사분들도 어차피 내부에서 돌아가면은 처음에 이게 정식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그냥 회차 회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회차 시도해보는 거예요. 만 원짜리 교재가 한 언제 정도? 아니 1회차 강의가 뭐로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1회차 강의를 제목을 뭐로 뽑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강의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회차에 대한 강의안이 계속 쌓이면 그게 이제 몇 시간이 되면 그게 교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틀짜리 과정을 만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오면은 진행이 저렇게 안 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구글 드라이브 안 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첫 회차 강의 주제를 그냥 잡고 만 원짜리 강의를 열고 그거를 홍보를 해가면서 저희도 모르는 게 이제 여기에 또 홍보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고 1회차, 2회차로 되게 나중에 점점 절차나 이런 게 구체적이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저런 목록을 정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뭐 언제쯤으로 어제 얘기 나왔나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야기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유 대표님 언제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의 달력에서 비어있는 날이면 다 그러면은 시간에 평일 저녁이나 뭐 토요일이나 평일 저녁은 비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일 저녁은 안 될 것 같고 금요일을 빼고 거기다 놓으면 어때요? 에이? 토요일 오후 어때요? 토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몇 시야? 토요일 오후 다 비어 있어요. 저녁까지. 네, 토요일은 저는 근데 양평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는 진영님이 제 강의 들을 일 있어요? 아니 저도 들으면은 또 과정 설계하는데 도움이 있어요. 아니, 좀 다른 사람들하고 평준화될 그 필요성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세요. 괜찮아요. 12시. 그래서 그냥 토요일 저는 12 그 요트 거기 12시에 가가지고 예, 잘 됐네요. 네.
그러면은 가능하신 분들만.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일요일 일요일도 일요일 오후도 지금 정선미님이 이번 주 쓰시기로 하셨나요? 다지 다음 주 이번 주 아니에요? 이번 주 일요일은 어떻게 되세요? 이번 주 일요일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끝나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2시? 일단 할까요? 인일리 끝나고요? 예, 그럼 토요일 제목... 오후, 일요일 오후 두 번 하면 되겠네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요? 예? 아니죠.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목을 잡아주세요. 1회차, 2회차를. 네. 1회차요? 네. 1회차 우선 저기 구글 스프레드 시트 네, 그거 진도 빼주세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어떤 내용이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네. 온 사람 실력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 2회차는 1회차 끝나고 결정할게요. 그럼 날짜만. 저는 어디에 정하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거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이걸 홍보차에서 하니까 온오프미스나 이런 데 공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회차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정해주시는 게 오히려 여기서 홍보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게 전체 과정이 아니니까 일부 일부 할 거잖아요. 이름을 정해주시는 게 구글 스프레드 괜찮고 2회차는 그럼 그러면 구글 그림으로 갈게요. 구글 그림을 예 그렇게 갈게요. 날짜 정해졌고 만원 오후에 2시부터 4시든 뭐 네. 시간도 정할까요 지금? 지금 시간도 정해야 되고 온오프믹스만 한 게 아니라 저기 온오프믹스도 해야 되고 위즈돔 쪽이 집밥은 좀 성격이 안 맞아. 아니 성격 안 맞아. 밥 먹으러 가. 링크나우도 했어야 되고 막 저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필요하고 그래도 좀 사람은 와요. 희한하게 오프라인 모임은 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해야 되잖아요. 교재 만들 아니요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하려면 홍보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공부 있어야 되고 강사 속에 사진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진행이 빠를 것 같아요. 시간은? 2시부터 4시 2시부터 4시요? 네. 둘 다? 네 이렇게는 시간 그러면은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와 비슷한 강의 진행하는 것들을 온오프미스에서 검색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강의 네 그러면은 번. 이제 거기 이제 포맷이 나왔잖아요. 뭐 대강 이렇게 하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문구 있잖아요. 일단 만 원을 받으니까 벤치마킹 벤치스러운 게 더 좋아요. 네, 그거, 그거를 좀 이미지에 좀 넣어가지고 뭐 강사 소개도 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물론 오시는 분들은 내부 분들 많이 오겠지만 나중에 홍보될 때 네. 저거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까지 2만 원씩 벌어놓으세요. 부탁드려요. 여기 있는 분들로만 하려. 그래서 플랜카드 그 전에 플랜카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플랜카드. 플랜카드. 네. 왜냐면 단체 사진 찍을 때 네. 무슨 과정. 지금 일단 그 소개 남기면서 홍보해주세요. 꿈을 파는 가게에서 회동과 목요일 날 아마 걸릴 거예요. 내일? 예. 네. 이게 짧아가지고. 현수막은 그럼 꿈을 파는 가게 거기 그걸로 같이 쓰면. 그 약간 토탈 포함되어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렇게 뭐지? 했어요. 네. 그럼 뭐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를 다 무시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해보는 거 중요하죠. 이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네. 움직이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소라님이 생각하는 저거는 회사에 있었을 때 항목이지 이쪽을 항목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다 된 뒤에 한 얘기니까 네 저거는 이제 예산 짜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릴 때 항목들을 가지고 이거를 접목했을 때 이제 저렇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저게 필요해질 거예요. 소라님 문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행동도 하고 이북은 그러면 담당자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북은 하면서 만들어 간다고 지금 교재 만드는 네. 거는 교환 같은 거는 교재 만드는 분들이 거는 네. 오셔가지고 교재를 네. 그 만드는 데 도움을 제대로 주신 분들은 네. 많을 거예요. 강의료를 탕감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이런 거도 되죠. 그날 청년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교재를 만들면서 해도 되잖아요. 한 명 이미지 캡처하고 한 명 옆 밑에다 캡션 달고 하면서 진행하고 그 나오면 끝나면은 이북 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니 하루는 무려 특강이라고 안 그랬나? 네? 하루는 무려 특강이라고 안 그랬나?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요? 그렇게 하고 수업 중에 한 명은 캡처 그거를 그러니까 수업 그 마스터를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고 사진 넣고 어떤 게 나올지 그래서 캡션에서 1번, 2번, 3번 내용만 넣게 내용만 넣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그런 마스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캡션은 요 전체 화면 캡처에서 일단은 넣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 이미지 그다음에 이미지 크기 그다음에 뭐 할 건데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인쇄를 할 때 개요랑 같이 인쇄랑 밑에 설명이 같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위에는 사진 들어 슬라이드 들어갈 때 설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하나 열어서 위에는 이미지 넣고 제목 넣고 밑에 타이핑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거 오타 수정하고 뭐 굵기 조정하고 이제 저 하면서 하고 어떤 사람이 할리 쓰고 어떤 사람이 이제 캡처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은. 오케이. 교재가 그날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정리됐고 다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 네. 그리고 지금 그다음 누구죠? 네, QR코드 사업적인 세 번째. 띵기시고요. 아, 거기. 제가 그 청운사원 마을에 제가 유럽 프로젝트 올리는 거 그 네. 시트 좀 열어주세요. 시트? 네. 청년창업 마을에 거기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그냥 타임라인에 네. 저 어제 올린 거 보이 제가 좀 조금 내려보시면 네. 아 이거요? 아니요 말해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유료 프로젝트 오른쪽에 시트. 아. 쭉 보시면 장성현님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컨텐츠 요청을 하시고 컨텐츠를 못 받으셔가지고 계속 요청 중이시고 그냥 그쪽 가셔가지고 그룹에서 조금 그냥 관리 그냥 이렇게 인일인 거 공유한다든가 질문한다든가 이렇게 조금씩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 대표님은 그 검색하면 기능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은 지금 혹시 나가서 되나요? 아니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기 지금 그러니까 둘 해결하는 거예요. 네. 좀 가신 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검색하면 기능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장성현님 그 고영문 대표님 카카오 스토리 쪽은 그 그거를 이렇게 한 번 그때 감 해놓으신 거 이후에는 아직 그냥 계획만 있으시고 다른 진도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고영무님이 자꾸 조금씩 올리면서 성격 잡아가기로 하셨대요. 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김 선생님은 계속 잘 다짐을 하고 제가 그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삼각형 있는 거 보면 제가 댓글 다 이렇게 다짐은 뭐예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지? 네, 오른쪽에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소셜 용량이라든지 인일링이라든지 체크하고 그리고 내용을 먼저 쓰거든요. 근데 내용이 여기에 뭐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한 게 있으시면 청년창업 마을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네. 하셔도 되고요. 장성현님 프로젝트는 네. 홍혜수님한테 컨텐츠 요청한다는 거를 되게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맞죠? 컨텐츠가 있긴 있으세요. 지금 동영상이랑 그때 가셨잖아요. 거기 세계시킨 하신 거. 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랑 인터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편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손을 못 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하루에 한 개라도 풀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내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제가 추가할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난 거죠? 그러면 유료는 다. 네. 네. 자. 스케치요. 스케치업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이게 근데 뭐 그 여기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하면 띄울까 말까 그냥 띄울까 말까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링크? 아니 링크 할 거 없어요 프로그램에. 제가 천연들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받든지 해서 좀 제대로 할 때는 선을 빼서 드리는 것보다 그냥 요거를 뿌려버려요. 네. 그러면 작성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뿌려 하는 거 없어요. 화면 화면 하면은 소식. 되게 힘들 텐데 좀. 뭐 어떻게 뿌릴지에 대해서는 막 페이스북에 그렇게 네. 물어보면 돼. 여기서 그냥 같이 하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비노기 용전? 저기 지금 이거 진행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 이쪽이 좀 삐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사실 제 욕심이긴 한데 이거를 2층을 다 완성시키려 했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작은 내일부터 예, 다시 시작. 일단은 몇 개 이제 현재 이 여기까지 이거 1층을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1층이요? 예, 1층이요. 일단 내일 말고요. 그럼 내일 지난 내일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내년에 더 좋은 걸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뭘 여기 다 쓰시면 안 쓰시면 내년은 더 많이 필요해요. 자유인이 되시네. 사진자분을 좀 편하게 오세요 여기. 네. 많이 하셨네. 해가지고. 네. 금방 따라잡아보겠습니다. 분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책이요 혹시 책이나 커뮤니티도 진짜 보셨어요? 첫 번째로 도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기 페이스북 아니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안에는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개 그룹이 없다 그러면 그 아니면 네이버 가면 카페 굉장히 많아요. 스케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게 혼자 공부하는 좀 한계가 있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책을 하나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여기 반디엔 누니스 있거든요. 반디 여기 지하에 책방 서점 사장님 아, 예. 반디엔 누니스가 있으니까 거기다 스케치업 검색하셔서 좀 책을 뒤져보셔서 가장 잘 맞는 거를 선정을 하셔서 아니면은 카페 같은데 물어보면 그거 선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럴 그 사람들이 그죠? 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같은데 가입해가지고 리스트 알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김영 페이스북 그룹이나 저 컨텐츠 블로그에 좀 정리해 간 다음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도 김영호민회가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룹 개설해가지고. 네.
스케치요. 이어서 계속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카페 가서 현상 씨가 불러본다거나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김영은 행안소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패션분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도움이에요? 많아요. 굉장히 많이 써. 그러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카페 가셔서 효상 씨 카페.네이버.com 가셔서 거기 카페 가시면 스케치업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카페를 가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여기 카페가 안 나오잖아. S2점 여기는. 그죠? 카페를 가세요. 네이버 카페. 요거. 거기에서 스케치요. 위에 카페 보세요. 되게 많을 거예요. 스케치업을 넣어서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입하는데 돈 안 되니까 가입해가지고 하다가 좀 가볍게 탈퇴할 수 있으니까 하나 예. 해가지고 질문 올려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고 그럼 지금 뜨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 잘하는 작업이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네, 다 하셨어요? 예. 자. 자, 다음은 향 했고, 아, 스케치북. 요거 지금 22명 했거든요. 목표 100명인데. 남미 가기 전까지예요? 네, 오늘 남미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100명 가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그룹에 가입하신 거를 환영합니다. 여기 이제 스케치북이거든요. 최근에 하신 건데 이제 자기 꿈을 이제 낙서처럼 편안하게 그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잘했을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최근이라서 제일 최근 거 밤중에 갑자기 왔다 걸려가지고 이거 하러 온 건 아니었는데 12월 1일 날 최은혜님 저거 사인인데 저거 네. 예쁘다 최은혜님 사인에 저기 들어오고 오 되게 예쁘다 딱 어울리네요 본인이 트럼펫 하니까 저긴 해 스케치업 화이팅 사인만 예쁘고 나머지 모르겠네. 아니 그림에서 진영님 생방송인가? 독서 참여. 그림이 없고 글씨가.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번에 현지 가서 할 거는 좀 다른 버전이에요. 그때 저희 청년 창업 마을 마무리 샷으로. 우린 연습이다 이거죠. 제 그 클로즈 베타.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돌면서 저희가 한번 찍었었거든요. 이제 그 영상은 어딘지 몰라가지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남미 여행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가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있는 혹시 티셔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두고 왔는데. 새로 만든 걸레 그거 아니냐? 어, 아까 이거 4만원짜리. 왜 여기 이런데 없을까? 아니. 사진을 보여 나왔어요. 프린트가 된 거예요. 네, 봤어요. 네. 그거면 그 그림을 제거 인쇄 낸 부분은 퀄리티 안으로 집어 넣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아닙니다. 요거 이거 판매하는 거 몇 장 뽑으신 거예요? 저 일단 2장. 2장 뽑으신 거예요? 그 어차피 로고도 없고 해서 샘플로. 샘플이 아니에요. 그 2장은 경매하세요. 최소로 뽑은 거니까. 아 그래도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좀 더 인쇄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아 자꾸 잘하죠 네 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스타도 대동광물을 팔아야 돼
이제 티셔츠 처음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남미 여행을 가거든요. 저랑 한 분 더 해가지고. 근데 그걸 갈 때 티셔츠를 공간에다가 앞 뒤로 해서 로고나 이름을 부동산처럼 분양을 해서 팔아요. 그 1cm 1cm당 3,000원씩 해가지고 가로 세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뽑은 거를 이제 요 이렇게 1차로 뽑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이제 경비도 되고 홍보 입고 가서 홍보도 하고. 요 이게 유영진 대표님이에요. 노란색. 왜 제 밑에가 됐어요? 빈자리도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1차를 뽑아봐야 돼요. 그래서 뽑아봐야 돼. 빈자리가 많은 거 같은데 저 맨 밑에. 그래서 지금 남미를 처음에는 원래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도 있고 여행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지금 각자 종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남미 쪽에도 차이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얼마나 모이겠어요? 후원금은 500만 원 목표에 이제 282만 원. 저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500만 원 모아야 돼. 그러면은 하실 수 있는 거 전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문제 어떻게 해야? 아, 그러니까요. 펀덤을 어떻게 모으면 될까요? 떠리에 드는 거 아니야? 떠리. 떠리요? 근데 막 급하니까 떠리에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지금 현재까지 모아온 방식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친하신 분들, 친분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가니까 10만원, 뭐 5만원 이렇게 본인 되는 영향에 따라 주셨는데, 이 정도까지가 지금 그 한계선이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뭐 농장 현장이라 그래서 농장 가서 알바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저희가 또 그만큼 응당 용돈, 아니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받기도 하는데, 지금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다른? 그래서 그때 구민창 선생님은 기자님을 컨택해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잘 네. 적어놓으셨다면 네. 기자님을 한번 컨택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기자 김장님 아, 아니요 그런 기자 말고 인터넷 기자나 뭐 이런 시민 기자들 있잖아요. 아 그거 어떻게 컨택합니까?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에 찾아봐도 페이스북에 찾아봐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 뭐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쓰실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말을 많이 드리냐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외교부 가봐라, 대사관 가봐라 이런 약간 뭉텅뭉텅거리는 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셜 펀딩은 혹시 올리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올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소셜 펀딩. 잠깐 저거는 난 소셜 펀딩.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잘 모일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게 컨텐츠가 있으면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건 아예 안 모이는데 컨텐츠가 있으면 또 상당히 모이는 것도 많거든요. 아 소셜 펀딩으로? 네, 좀 편집은 같이 받아들이 되니까 올리시고 이렇게. 그거랑 기자? 기자? 네. 기자는 뭐 시민기자를 찾으면 나옵니까? 1인 미디어 같은 거 하시는 분 아 1인 미디어 아 그거 그분님의 승분이 가능하겠네요. 이승환 대표님 누구 계신가요? 이승환 대표님이요? 이쪽 분이에요? 1인 미디어 그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단 막 네 ppss.kr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인지 PPSS 조달청? 조달청 PPSS 지금 좀 기회가 되시구나 지금 기회가 되겠습니다 PPS 언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아 네, 이분이시거든요
어디 어디 컨택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분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해 보시고. 뭐 블로그도 혹시. 있고. 네. 이분 좀 영향력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기자분 컨택을 하시거나 아까 그 솔레펀님도 괜찮은데. 솔레펀님 기자 부부스스 이희진님 아 이명진님. 이명진님은. 약간 아, 그 방송. 오프라인 쪽이 아 그러니까 가서 촬영하시는 쪽이죠. 촬영하는 기사 쪽이고. 이렇게 뭐 온라인 배포 쪽이 아니라. 네. 제가 좀 약하시는데. 그 지금 농촌분들 그거는 더 안 들어오는 거죠? 비수기가 지금 그죠? 뭐 원하시는 분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농산물을 받고 팔아서 주실까요? 아, 그렇죠. 여기 앞에 좌판 이렇게 깔아드릴까? 여기 뒤에 이렇게 공간, 이렇게 공간 있고 여기 앞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아. K마트랑 경쟁하면서 원미동네 사람들이 네 일단 그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영나사 이거 예 네, 얘기해 주시면 아, 네 거기 옆에 그 주소 예 네. 아 이거요? 네. 주시면 지금 책 쓰고 있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글 쓰시는데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그림을 많이 사진을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 캡션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걸로도 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했고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에 분들도 나올 거고 일단 목표는 한 80페이지 정도인데 김성민님 되게 많네요. 안 적었어요 근데 마성종님 아. 예. 네, 그 장성영님도 그 둥글레 농장 하시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랑 그 댓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아 사진 위주로 이렇게 갔네.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냥 있는 컨텐츠 가지고 실어준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어디지 지금 혹시 어 궁인창 대표님 거기 진행 주소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 공유해 주셨는데 위에 왜 이래? 제 거예요. 무섭다 이거 페이스북. 어, 내리시면 내려보시면 그 저랑 댓글 계속 쓰신 내용 있거든요. 네, 어 되게 많네요 사진. 네.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진을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거기에 설명을 좀 붙여주시겠대요. 네. 못 보나요? 제가 댓글 쓰고 이런 거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신기하다 알아 하려고 해도 못하겠네 예. 예, 하여튼 네 어, 어떤 건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코네드 사진으로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컨텐츠 모으는데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거를 아직 생각이 없거든요. 저도 저는 뭐, 보통 그 목차 잡는 거랑 아, 책 구성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구성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혹시 볼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뭐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대부분은 네. 넘겼어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회비 받은 걸로 사람 쓰고 이렇게 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회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인체, 전자책 이야기 하시는 네. 거 보니까 저는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저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이거 시작하시는 게 좋죠. 책을요?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네, 제가 봤을 때는 책에 블로그에 그 기능이 있어요? 블로그의 기능이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뽑아가지고 목차로 만 목차 나오고 책까지 나오거든요. 아, 비밀문이 정말요? 나와요. 그래서 그거 네. 다음 블로그를 활용하시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쓰기를 배우시는 건데 뭐 네.
하시는 잘 하시니까 뭐 시길도 하나 배우셔가지고 시길이라고 시길이라고 입법을 편집하는 툴이거든요. 시길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지금은 저게 계속 해가지고 3줄로 나올 확률이 조금 있는 책이 아니에요? 처음엔 작게 나오고 계속 붙여나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욕하지 마시고 하지만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SRI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애리에요. 어디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막 욕이 나오고 처음 들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시기를 배우시던가 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다음 블로그 시작하시면 나중에 시기를 너무 심한 욕이 나오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미는 이미 따로 저장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다음 블로그에 뭘로 그냥 다음 블로그에 글을 그냥 쓰시면 그거를 선택을 해서 PDF로 뽑아줘요. 그러면 내가 표지 그 기능이 다음 블로그에는 있어요. 아니 네이버에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조금 저 목차나 이런 걸 안 뽑아줘요. 근데 목차 작업이 책임은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다음 블로그를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버리니까 그 목차 편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이 처음에 하실 괜찮으니까 다음 블로그를 하나 오픈을 해 하시고 그냥 거기에다 컨텐츠를 정리해 나가시고 블로그가 쉬우실 테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냥 PDF로 반출을 해가지고 우리 아는 그 ISSU.com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자화 올렸던 그 네, 사이트에 이슈. 그냥 올려가지고 버전을 그냥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버전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그럼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게요. 네, 나 이렇게 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표지를 집어넣고 희진님 편집을 하실 수 표지를 하나 만드실 수 있잖아요. 편하시게 그러면 나는 이런 편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지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사항을 매일 올려주시고 블로그 쓰시는 거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점점 더 저기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보세요. 그렇지. 확대가 200% 170. 더 마이너스 더 누르세요. 더. 이제 이게 110이고. 그래서 페이스북 아까 페이스북이 눈이 보였어. 뭔가 눌렸었나 봐. 근데 제가 어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 이부분부터 다음 블로그로 했다가 다음 블로그로 했다가 그게 이제 중간에 보니까 그 설정 그 관리인가 설정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하시고 하면 이제 목록을 내가 딱 정할 수가 있거든요. 목차 책 제목 집어넣을 수 있고 나 표지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PDF로 반출돼요. 좋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각그룹 활성화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자, 네 프로젝트는 끝났고 잘가 소문 왜 안 하세요? 아 잘가 소문 있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세요. 네. 목소리가 쎄하다. 자, 예. 그래주세요. 색깔도. 저는 이번 주에 포스터 나왔고요. 오, 어디서 네.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 창업마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이벤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노래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 어떤 거야? 아니, 노래도 만들지 않아요? 아, 잘가송이요? 네. 아니, 이게 훈련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송자. 혹시 작곡 가능하세요? 저 오늘 처음 봤는데. 반주나 간단한 CM. 이렇게. 아 진짜? 일 커지다. 저는 일단 그 이벤트에 저희 올려놨습니다. 그 청춘공간 말고요. 그 청년 창업마을 이벤트. 네. 야 작곡도 가능하시구나. 네 그 안에 올려놨습니다. 아니, 댓글 말고요. 거기 이벤트 안에. 맞다 봤어. 네. QR코드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QR코드 저희가 만들어 아직 그 QR코드 아직 그 글을 아직 안 올렸어요. 지금 웹상에 자세한 설명을 포스터만 만들어 놓고. 그럼 택상으로. 이거
첫 번째로는 사람 이미지 못 잡을 것 같아요. 얼굴이 없어요. 사람 얼굴이. 누굴 믿고 가요? 누굴 믿고 가야 돼? 누굴 믿고 저기 가서 잘 가서 얼굴을 누구를 걸어야 될 그래서 아니요 보다는 네. 다 같이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좋고 청년 청소년도 좋고 근데 저거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 진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송년회 12월 올해는 저 광장로 이틀이 다시 싶고 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네. 이제 초안이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초안 됐네요. 초안으로 절제 초안으로 가요. 국제 정권이 절 초안으로 굉장한 능력이시 네. 원작자 의도를 바꿔버려 관련된 주소도 없어요. 이게 왜 어디까지 나와서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없고요. 네, 네. 장소 사진이 조금 들어가주면 좋아요. 장소 사진? 네. 네, 장소가 만약에 좀 괜찮다고 네. 하면은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이미지 약간 포토샵 넣어가지고 돈 받으셔가지고 많이 쉽죠. 몇 번도 이쁘게 어차피 저거 하나 하면 뭐 프레스타주도 쓰고. 그죠. 그죠. 네. 초대장 쓰고 포스터 쓰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하고 15년이 띠가 있잖아요. 다 네. 원래 해는 띠로 나타나니까 그런 동물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내년이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내년이 뭔가요? 내년이 뭔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올해가 말인가? 말띠요. 말다음에 양 아니에요? 양. 몰라요. 양띠. 올해 양띠. 내년 양띠? 어? 내년 양띠인가? 올해가 말띠인데? 아 내년 양띠예요. 네. 제가 25.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미지라는 데서 좀 넣어서 내가 네. 또 가고 싶고 갈만하다 그러고 좀 처음 간 사람들도 아 안전하게 다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그룹 하는 것처럼? 아니면 집합 같은 데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집합 여러 사람 네. 올 수 있게 그냥 네. 원하시는 분 다 올 수 있게 대상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누구나든 네. 뭐든 이렇게 뭐 그리고 그 드레스 코드 같은 건 없나요? 네, 드레스 코드는 따로 반팔 반팔 하면 재밌어요. 드레스 코드 하면 진짜 말 말해요 우리가? 내년이 말 양 네, 네. 양과 말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 양 하면 뭐 다음 수건 쓰고 뭐 이런 옷 수도 있잖아요. 양말 일반처럼 양과 말 양색자 옷 양말 신발 양말 이거 누구한테 옷 맞어? 스승님 누구시고? 누구한테 보였나? 양말? 죄송합니다. 뭔 일 있었다. 올해가 양해, 내년이 말해 이래요. 양, 드레스 코드 양말 신고 같다.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나머지는? 나머지? 양말만 입으면 되나? 양말만 입으면 되나? 그런데 그럴 때는 경찰 불러서 여기 테페 파티에서 옥상에서 경찰을 신고 해야 돼. 얼어 죽겠네. 그 배경에다가 양말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양 그래서 양하고 봐 이렇게 그 자체 검열해갖고 안 올라갔네. 그 산타클로스 할 때 양말 달잖아요. 그 양말을 네, 그 그렇게 양말 걸어놓은 것도 재밌어요. 양이랑 말 있는 양말. 그리고 송년회니까 간단한 선물 같은 거 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선물 이벤트 그런 거 하면 네, 그래서 각자 들고 각자 들고 와서 2,000원, 3,000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물. 준비물 뭐 대해서. 그거 맨날 했던 거 같아요. 교회 재밌잖아요. 많이 또 갔어. 그런 그게 어떻게 추첨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캥을 가져가는 아 두 명 아니 네. 재밌게 해서 가지고 아 예 그죠 그런 일을 제가 봤을 때는 포스터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파티의 진짜 컨셉이나 네. 재미 요소 이벤트가 어느 거에 들어가에 따라서 저 포스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양하고 말을 컨셉으로 할 거면 드레스 코드를 보면 네. 진짜 양하고 뭐 말 귀가 들어간다든지 그게 자체가 2014년 마지막이 며칠이에요? 29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마지막 월요일.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9일로 바꿀까요? 아, 네. 헷갈려요. 네. 이거. 그리고 뭐 지도도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는 길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막 동영상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네. 언제 올리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오늘 내일 저녁. 잠 다 잤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제가 봤을 때 QR코드 아까 이야기하신 게 네. 저기 가능하시다면서요. 음악 이거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 녹음을 하라고요? 아니 영상 찍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해도 되게 괜찮다 괜히 했다 생각했네. 괜히 들어왔어.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좀 이따 나갈 때 인사가 들어와.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평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은 홍보도 되고 네. 조정기 그리고 CM송 같은 게 이렇게 조정기 해가지고 조지자 이렇게 올려놓고 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조 조요? 네. 아, 네. 야! 너 그러면 어떡해? 왜? 처음 오셨는데 막 고우정이 얼굴 사진 없으죠? 아 찾아보셨어요? 아 안 돼요. 언제 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혹시 포스터에 올릴 때 제가 프로그램을 5시부터 7시까지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먹고 7시부터 9시까지 플랜 2015년 이제 플랜 세우기에 대한 있어요? 네 회비는 2만원 그것도 회비 제일 중요하죠. 어 큰일 보세요. 아, 그리고 그 고기 드신 다음에 카페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회비 안에 그 포함이 된 건지 네 답방 그, 네, 그것도 명확히 써주세요. 네, 그리고 아. 프로그램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 2014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희진님처럼 네. 테마나 컨셉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홍련이처럼 그냥 즐기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뭔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올해 뭐 아니면 오늘 딱 올리시고 얘기하면서 수정하셔도 돼요. 왜냐면 좀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 뭐 온다고 신청했던 사람도 계속 빠지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때까지 아 그리고 집밥은 6명밖에 안 돼요. 최대 인원 그래서 딴 데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몇 명 하신대는 거예요? 저는 저 그래서 저 포함해서 20명 정도 그리고 20명을 눌러도 선착순 해요. 20명이 안 오거든요. 한 25명 받아야겠어요. 네. 25명 30명? 온 오프닉스 6명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 맞다. 아 그 미리 결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2만원 결제 하신 분은 좋겠다. 그쵸. 내용을 넣으면 되게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자기가 좀 유명하거나 아니면 좀 컨텐츠를 진짜 매력적으로 보거나 이래야지 컨텐츠 뭔가 딱 매력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뭘 하면 송년회를 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 뭘 하면 낯선 사람이 있는 네. 그치, 그럼 송년회를 네가 되게 많을 건데 전 외국인이 있으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밥을 먹고요 네, 카페로 이동해서 2015년 플랜 세우기에 대한 강의 같은 거를 이제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아는 분이 제 아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강사 프로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 포스터에 다 올리면 너무 이렇게 해서 네. 아니요 포스터에서 일단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우고 그 안에서 뺄 수 있는 거 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QR코드를 넣어놓고 그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QR코드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찍어 그런 말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한 시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실패했던 또는 이제 실수했던 저번에 나긋나서 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래도 1년을 제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이제 그래도 위로의 상품을 이렇게 준 걸로 엄청 많이 이렇게 될까? 봐야 되겠다. 뭐 실패했지? 실패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총 프로그램 한 4시간 정도 생각을 했어요. 밥 먹는 거 2시간이라 간다면 이제 2015년 플랜 세우기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패왕 뽑기 해서 그 강의가 몇 시예요? 이제 제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 그거를 명확히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5시부터 7시까지 정도를 듣고 7시부터 8시까지 강의를 듣고 8시부터 9시에서 길어지면 9시 반 정도까지 집합에 올리면 많이 늘 것 같다 그죠? 포스트 내용이 많아지겠는데요? 네? 포스트 내용이 많아지겠는데요? 아니 그 매력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그리고 영어를 하면은 그리고, 의외로 못 알아들어. 그리고 되게 그쵸? 연말 모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사실 사람이 더 많이 안 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되게 긍정적이다. 아니 내가 집합에 올리니까 아, 보통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보통은. 네, 낯선 지인들. 디폴트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될 거. 네, 최소 지금 10명 정도는 섭외가 거의 됐다고. 진행 가능하겠네요. 저렇게 만들어도 올 사람도 없겠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지인들 초대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에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 한 1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남자예요, 다? 아니, 다 남자 아니죠. 한 지금 6대 4명 다 남자면은 소개팅 컨셉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다 남자면은 소개팅 컨셉으로 여자만 여자들이 안 갈까? 그때 솔로 대첩할 때 완전 망했잖아요. 에이, 여자 남자 9명에 여자 1명 네. 비둘기 9명 그렇게 우리 경찰관 여자분들 오세요. 이러면 여자분들은 쑥스러워서 안 와요. 남자분들은 네. 그 반대면 오는데 여자분들은 반대로 여자분들을 섭외하는 걸로 여자분의 딱 그렇게 하면 남자 90명 소문 안 냈는데 포스트잇은 그대로 괜찮아요. 그대로 하자 90명 딱 10배 괜찮은 여자는 더 있는데 아 상관없어 일단 여자는 뭐야 아 일단 90명 2015년 트렌드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혹시 페이스북이나 여기 온라인 마케팅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으세요? 별로 없어요. 여기 오셨어요? 저기 가 그런 걸 보는데. 아니요. 근데 지나가다 아, 정말? 아니, 오노프닉스 올리지 않으세요? 저 오늘? 6명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럼. 근데 지나가다 오셨어. 더 대단해지. 저 저기 오셨으면 오노프닉스보다 낫다. 6명보다 더 낫다. 그렇죠. 직원 막 두고 하는 그 사이트보다 아, 좋다. 좋다 하는데. 사시는 거예요? 사장님 하는 거예요? 아, 자주 오세요, 여기 모임. 아, 이거 의미 없다. 오노프닉스로 신청하시면 한 분도 안 오세요.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나도, 오, 6명이 나와 되게 네, 많이 없다. 이러고 생각하고 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들어, 야, 오늘 좀, 뭐하지?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집밥 하니까 알잖아요. 아. 그, 누른 사람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다 안 왔네요. 지금 여섯 명 중에 아무도 안 왔잖아요. 오히려 근데. 지나가다가 그룹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맞아. 맞아. 거기다 근데 제 그 아 근데 제 그룹에는 항상 참석을 누르고 항상 여기 매력을 느끼시는 그,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다 아. 무슨 소리 너무 되게 약간 잠깐 뭐 어떤 컨텐츠가 있나 교육 내용이 있나 이런 거 아. 기타를 강의하시니까 제가 아 여기 아래요? 아니요 저 붙여놓은 거 아, 여기 아니 잠깐 다른 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나름 페이스북 실명 얼굴 거시고 이렇게 활동 좀 하시면 여기 낮에 비는 시간들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작게 교수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여기 사람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타 배우려고 하면 배울 사람도 저 기타 배워야 돼요. 바로 한 명. 한 명. 아 여기 주부 체험도 넣어야겠다. 아싸. 한번 체험을
기타 치는 분이에요? 기타 근데 뭐 있어야 되죠. 분명히 아 기타가 있어야 되는구나. 기타가 있어야죠. 기타가 있어야죠. 기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 그냥 악보 A4지 해가지고 통기타. 그리고 저희 내부분 중에서 여기 사당에서 연습실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만 버티시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그 저기 장소 얻으실 수 있어요. 그분하고 잘 협의하십니다. 네. 사물 놀이. 지금 그 페이스북에 얼굴 사진 올리시면 바로 친구 맺어드릴게요. 그분하고. 지금 올리라고요? 네. 예, 예, 하시면. 혹시 강습 하시는 아니 생각이 있으시면. 팜플렛 같은데 붙이는 사진 같은 거 강습하는. 네. 그럼 지금 찍으셔서 올리시면 되는데. 네. 저희들 그 소개시켜드리는 기준이 얼굴 있고 실명 있으신. 네. 본명 한글 본명. 네. 네. 처음부터 셀카 찍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 잘... 아 셀카 찍으셨네요. 그 따위가 진짜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대박이야. 아, 처음은 좀 당황스럽죠, 이거. 저희가 폰을 꺼낼까요? 내잖아, 우리가. 포토샵 가능할까요? 아니, 갑자기 아까 포스터 막. 우리 막 단점 막 이러고 그렇게 바꿔 사람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기본님 10명이에요 이러니까 에이 갑자기 사람 관심이 사라졌어. 걱정하다가 페이스북에 그룹 이벤트 하나 걸리면 될 것 같아. 뭐 우리 가족 10명 되겠는데? 그러니까 29일이면 저 이제 아, 저거를 그 예전에 그 영국에서 얘기했던 킵캄 앤 캐리온이라고 그 문구 그 디자인 같은 있어 그걸 그냥 패러디해서 만들었거든요. 애가 그냥 허치였네. 초안 나왔잖아. 어째? 아 근데 저렇게 네. 나는 그 옷장 굉장히 큰 줄 알았어.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좀 약간 1인칭에 빠른 게 초안은 진짜 엉망이어도 그냥 빨리 내놔. 어차피 추정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5분은 10분 하든 50분이라도 1시간 하든 초안은 늘 수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빨리 내놓고 수정하고 그렇게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뭐 할 때도 네, 그냥 빨리 하면 좋더라고요. 그 이상은님은 뭐 같이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름이 프로젝트에 없어서 아니면은 뭐 하나 있으시죠?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제 아토피앱을 지금 개발 중인데 사실 아~ 제가 아, 맞아. 그 전직이 아토피뉴스 제 기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컨텐츠는 많은데 IT나 이쪽 SNS나 이쪽에 좀 제가 전무한 편이라서 네. 제가 사실은 3월 달에 청년 창업 지원금 네. 그거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 지원금이요? 네, 그거 받으려고 네. 저기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 지금 스터디하고 있고 그런 IT 헬스케어 뭐 분야 세미나 같은 거 참여하고 지금 아직은 그 정도 하고 프로그래머는 구하신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하고 그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아니 저 아토피의 개발을 저기 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현준 님 때문에 오신 같이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아 네, 두 번째 함께하는 2015년 트렌드 우리가 주도한다. 트렌드 뭐 따라갈 필요 있나요? 서동훈님의 청년회 가서 되게 성공할 것 같아요. 트렌드 자가성 자가성 2015년도에도 자가성을 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네. 끊길 것 같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관심 분야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향에 또 하나 섹션이 그거 아니에요? 관심사? 네, 관심사. 여기 서동훈님 관심사가 아, 유 대표님 강의가 아니었어요? 관심사 2014 어디 있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 네. 그럼 이제 2015년 관심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15년도 이제 나중에 트렌드 뭐 검색 한번 해볼까? 2015 트렌드. 자 다른 거 다른 때는 이거 할 때 미리 검색해 오라고 했다 그죠? 네, 원래 검색해서 하나씩 올리라고. 아, 패션 트렌드. 네이버 기능에 그런 거 있는데 뭐 제일 많이 검색한 같은 거 같은 화장 10대 기술. 뭐 기술 트렌드도 있고 막. 1은 1번은 제약 없는 컴퓨팅,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예, 고차원 요건. 분석. 우리 3D 프린터 기능 살까요? 얼마인데? 어디에 쓰세요? 300? 보증금? 아니 1인 창동의 상품점을 갖고 계신 분이 이미 계세요. 근데 안 나누죠? 안 나누셔서 문제 있죠? 돈 주면 만들어줄게요. 그냥 아, 찍어줄게요. 그래? 그냥 그 컨셉인데. 네. 하나 살까요? 한번 예, 필요가지고 뭐 재밌죠. 어디? 아니 재미는 아니 시제품은 아니고 장난감으로 사자. 물건 얼마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물건을 만들면 시제품을 만들면 보통 옛날 어떻게 했었냐면 좀 모으면 돼요. 환영을 해가지고 그걸 자른다든지 이렇게 구운다든지 해가지고 조형을 그거 원래 스케치업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 때 제일 많이 쓰여요. 아~ 근데 3D 프린터가 있으면 얘를 스케치업을 했으면 그거를 그 건물을 미니어처로 그냥 그렇죠. 프린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고 3D 프린터로 활용하는 거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게 옛날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게 의외로 300만 원이 이미 되게 큰 것 같지만 더 싼 것도 있어요. 예, 100만 원대도 있고. 네, 그 아래로도 지금 만들려고도 너무 많이 해요. 그걸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거 있으면 사업 방향만 잘 잡으면. 잡으면 네. 잘 돼. 그러니까 남미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부산. 아 대박. 아 예 이렇게 되면. 제 파트너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3D 프린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거고요.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남미 간 것만큼 더워졌어요. 여름인 줄 알았어. 우리는 서로 혈압 올리는데 뭐가 있는데. 안 돼야 되겠는데. 사물 인터넷은 작년부터 그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거. 네. 물 트렌드가 얼마나 검색되어 있나. 사물 인터넷도 괜찮네. 다른 트렌드. 구글 소비자 소비자 패턴의 아, 체인징 포인트도 구글링, 스위칭, 트래킹, 텀블링이래요. 아니 근데 뭐야 이거 트렌드 예측 왜 하는 거예요? 뭐 사업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트렌드요? 원래는 네. 좀 새로운 UPS를 많이 늘리자 네. 해서 이제 가장 UPS들이 안 나왔죠? 근데 예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와야 오나 보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예요? 그 2차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 우리도 사업 그러니까 유료 사업 아이템을 늘린다든가. 근데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3D 프린트 사는 걸로요? 아니.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유료 사업 네,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당황하셨어요? 남미 가서 뭐 하노? 아무리 자기 일들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저 두블랙 캐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다 3D 프린터 가면 하나 딱 갖다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 사장님 보실 것 같은데 하나는 아니 근데 자고 효정씨나 성현씨 여기서 자고 있는 게 3D 징 남미 지동 이거 이거 똥 뽑아야 돼 그걸로 다시 돈 모아야 돼. 그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3D다. 아, 그 말고. 15년 트렌드로. 제가 조사한 거는 저는 요즘 동영상에 관심 많아가지고 구글 알아보니까 그 방송사랑 결별했더라고요. 네. 더 이상 콘텐츠를. SBS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아, SBS, 그 종편이요. KBS. KBS. 네. JTBC. 전부 다. 그래서
다음이랑 그 네이버에서 만든 그쪽으로 다 컨텐츠. 그거는 내가 넘기기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진짜로 공매한 트렌드. 근데 왜냐면은 뭐 걔는 그게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결별해서. 우리만이에요 진짜. 그 우리가 딱 구글 전망 보니까 더 성장한다고. 우리는 거슬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글은 네. 전혀 타격 없는 거. 그 뭐 요즘 뭐 그걸로 뭐지 강의 뭐 동영상 뭐 하신다고 편집 같은 거. 이게 유튜브로 쉽게 편집할 수 있더라고요. 동영상 같은 거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올리면서요? 네, 바로 저장도 되고. 그래서 몇 개 보여드리면 여기 자기 얼굴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메뉴 보시면. 제작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텀블링이 무슨 뜻이야? 한국어. 한국어. 왜 안 나오지?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쉬워요. 네. 안 나왔네요. 여기 들어가겠지. 햄릿 증후군도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은 뭐예요? 선택장애. 트렌드 예측이에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약간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거 거예요, 선택하는 거를 이게 네. 어려워하잖아요. 영상이 네.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죠? 네, 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컨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큐레이션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추천 앱 이런 것들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많이 뜨죠. 왓챠. 네, 왓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가 발달할 거 더 발달할 거라고. 선택에 도움을 주는. 지금 이제 뭐 한정적이잖아요. 뭐 영화, 연극 네. 뭐 이제 그런 문화생활에 한정적인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더 확대될 거라는 트렌드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큐레이션 서비스. 네, 뭐 개인 편집, 컨설팅, 편집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전후 맥락 파악 시스템이 적이었는데요. 이번지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컴퓨터가. 그게 파문이잖아요 원래. 그게 파문.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쵸, 그게 파문이었는데. 그게 파문인데. 그게 저기래요. 이건 뭘까요? 옴니 채널. 잠시만요. 여기 옴니 채널 지금 있어요. 얘기한 거, 지금 얘기하신 거 링크 좀 걸어주셨으면 그것도 큐레이션 그것도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다 링크 네, 오늘 이벤트 거기에 링크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리채널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거 아카이빙이랑 디지털 아카이빙이랑 연관 있지 않을까요? 비슷하네요. 온리채널? 네. 온리 뭐 또 들었는데? 버스 최근에 뭐더라? 온리버스 말고 내가 뭐 적어놨는데 온리버스가 아니라 옛날에는 반반향이었는데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반영이 되더라고요. 사용자가 이렇게 저걸 주면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 반영되는 게 옴니 채널이래요. 주고받고가 실시간이라는 거예요? 뭐지? 만두랑 뭔가 싶습니다. 쌍방향. 우리 뭐 언제 그 뭐지? 주부 체험단에 우리 그거 체험 한번 받으면 안 돼요? 되게 건강 그런 거 되게 많이 아시거든요. 뭐 운동이나 뭐 뭐지? 건강 관련 그런 컨텐츠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바쁘신 거 같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면 예. 올려드리면 될 거. 증거 중독도 있네요. 증거 중독은 뭐예요? 아, 증거 중독? 증거 중독은 뭐예요? 그러니까 회심 서비스 속에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퀄리티 증명 가능한 그런 대해서만 이제
그래. 오, 누구 어떻게 그거 잘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저 지금 링크 올렸습니다. 그 이벤트 안에 네. 게시글 올려서. 여기서 괜찮은 거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희진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지? 링크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이거 쫙 해가지고 이벤트 한번 걸어서 그냥 온라인 이벤트 걸어서 어, 우리가 이런 트렌드 찾아봤는데 이걸로 약간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한번 달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한 시간 이렇게. 그렇죠. 이건 아이디어 회의처럼. 그 대신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다. 여기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3D 프린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책 요약된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왜 햄릿증후군이야? 햄릿증후군이 그거래요. 선택 못하는 거. 아, 결정장애. 짬뽕 네. 먹을까 못 자는 거. 네. 아, 저거는 우리 우리 인문학 교수니까 아니, 다 우리 한번 우리 저거 컨텐츠 한번 만들고 뭐 해요. 한번. 그죠. 뭐 네. 어느 거나 하나 정해서. 네. 아니 나는 저거 뭐 만들 수 있어요. 컨텐츠 바로 할 수 있는 거. 저거 먼저 아니면 낙영나서에서 한번. 저거 선택장에 가서 한번 아, 네, 경험을. 선택장. 그럼 20번째는 그렇게 좋다. 선택장으로 좋다. 가는 걸로. 좋아요. 선택장. 밑에 중거 중. 꼬리가 몸통은 없나? 몸통보다 아, 구수적인 게 그거를 모두. 그거지 허니버터 칩처럼. 허니버터 칩스 진짜 맛있어. 카스 사야지만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네. 어디가 먹을 수 있어 이거? 네, 끼워 팔기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 빵 있잖아요. 아, 그 스티커 받으려고 스티커. 빵 사 먹었던 것처럼. 아 그게 너무 맛있어. 친해지고 싶어. 허니버터 칩은 근데 나오네요. 아 이제 나오네 이런 거. 해피밀. 아, 옛날부터 많이 했네 이거. 왜 지금 트렌드야 이거. 이건 뭐야? 일상을 자랑질하다. 2013년 트렌드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보니까 다시 보는 트렌드 이거 아니에요? 트렌드 복습 약간 좀 이런 느낌. 게시물 날짜 안 봐야겠는데. 15년 맞는데.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진짜 최근에. 15 빠지기. 저런 거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더라고. 고객가였죠? 네. 그냥 거기 현장에 그냥 하루 이렇게 아... 매장 열었다가 철수시키고 평범 뭐 뭐지? 럭셔리를 별로 네, 안 그래서 럭셔리가 별로 아디다스가 최근에 저런 거 진짜 많이 하고 나이키랑 신발 모양으로 이렇게 매장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걸로 대충 만들어 놓고 하루 지나면 이렇게 또 없애고 또 다시 다른 데 또 이렇게 농코 스타일 농코 스타일이라 그러는 거나 그거 말이 안 맞다 노말하고 코어래 무슨 뜻이야? 아, 저 스타일이 평범한데 핵심이 이런 전설의 레전드 같은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어벙그레 아, 신이요? 안 그러던데 즐길 줄 아는 저희 나라랑 약간 좀 먼 것 같지 않아요? 노인분들 소비 심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풀리지 않을 텐데 숨은군 어차피 요즘에 이거 좀 많이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홍대가 예전처럼 없어지고 클럽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섰다 그게 엄청 문제로 요즘에는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가로수길도 특색이 없고 지금은 이태원 가잖아요. 북촌 네, 좋아하잖아요. 이태원 북촌 다 돈대로 이태원도 근데 이제 이태원도 곧 뭐, 이제 뭐, 메이저 기업들 아니 장소가 비싸지고 돈 많은 쪽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직원밖에 못 쓰거든. 네. 자기는 돈밖에 안 가졌으니까 이게 직원들을 쓰면 전부 이게 고정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저희 사당이 여기 똑같이 갖다 까는 거야. 땅값이 올라서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돈이 없잖아. 우리 돈만 모아서 뭐 골목으로 가야죠. 우리 트렌드네. 저희가 트렌드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우리 옛날에 아지트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그 프리카페 알지 않으세요? 프리카페 뭐예요? 아,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쓸 수 있고 안에 좀 그 충전도 할 수 있고 폰 충전. 근데
거기는 그 쓸 수 있는 모든 게 전부 자판기로만 돼 있어요. 아, 동네 호수.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고. 오. 대개 층이 한 뭐 이제 뭐 3층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있는데 아. 싼데 그런 데 들어가고 그런 것도 없어. 어, 그리고 자판기, 그리고 전부 자판기가 폰으로 작동이 돼요. 아, 저런 거. 아, 그 카페 그냥 고기 이름이네요? 아니, 고기 옆에 이름이네요. 저거는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새로운 창업 아이템 저기들 SFC 어 SFC 저거 맞아 저 오른쪽 아 이런 네. 타입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브리퍼 어 그냥 저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아무나 라면 들어가서 라면 자판기도 막 있고 다 있어 전부 자판기 저기 빵 자판기도 괜찮은데 좋은데 근데 뭐예요? 전기 충전 있잖아요 스마트폰 충전만 테이블에서 무료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구로인 것 같아요 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 여기는 이건 구로 같죠 정리 같은 거는 구로 지도 딱 보면 바로 나오시는구나 구디 구디 요렇게 괜찮네 저거 그러면... 이게 언제 트렌드예요 근데? 예? 아 이거 앞으로 트렌드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하겠다 저게 더 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사람도 그 인건비가,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그리고 저기 저거는 다 있으니까 CCTV는 다 있고 그럼 저기서 그냥 만난 사람들 얘기하고 오, 기타 맞아, 기타 배우고 오케이. 싶으면 기타 거기서 강습을 받아야 되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방소기가 없다고요? 방소기가 없는 그러니까 우와. 저기서 뭐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판기 저거 필요하면 그것도 어 필요 없으면 싸가면 싸가면 안 이제 근데 그게 더 귀찮을 거라는 거죠. 저 사람들 계산 싸가지고 가고 뭐. 그리고 어쨌건 사람들이 드나들면 유명해질 거다. 그렇죠. 공간 활성화를 해서 사람 모으면 다. 근데 이제 SNS나 뭐. 우리 쪽 요구하고 연계는 안 됐는데 개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죠. 재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언제 한번 진짜 대박. 가가지고 후장이 혼자 갔다가. 갔다 와서 후기 남겨? 같이 가볼까요? 언제 한번 가시죠? 기록해 어떤 어떤 자판기가 있고 여기 다 자판기 갖다 놓는 거 아니야? 기록을 여긴 자판기를 다 위로 올려야 돼 공간 좁아가지고 자판기 올리면 잠 못 잔다 이거 자판기 여기다 놓으면 잠 못 자니까 위에다가 니네 자판기 못 쓰면 밥도 못 먹습니다. 자판기에서 밥 나고. 또 다른 트렌드. 아, 3D 프린터? 괜찮은데? 3D 프린터 괜찮아요. 지금 많이 배우는 게 쉽대요. 응. 아니, 그거 스케치업 같은 거. 이거, 이게 그 3D 프린터용 맵이라고 해야 되나? 세팅이 따로 있어요. 또 나왔다. 스케치요. 제가 한 것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3D 인셀하고 인치하고 밀리미터로. 네, 이거를 딱 하면 휴상이가 돈 벌어서 사는 걸로 할까 우리? 아, 그럼 꼴값 부지런히 걸어야겠네. 어, 꼴값 열심히 해. 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 꼴값에 10% 20% 받아서 그걸 3D 프린터를 사는 거야. 어때? 그래. 이게 틀이에요. 개무신하네. 이거 카카오 쪽 아, 그 이모티콘에 있는데 개무신. 왜 꼴값 열심히 받기 싫어? 자신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같은 어가 매년도 발표하는 게 대부분 이제 트렌드에 많이 이제 반영되거나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사물 인터넷의 연장 발전 그게 많고 이제 3D 프린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계속 빅데이터 이야기 나왔잖아요.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과 이제 기기 자체 센싱과 이거의 모든 거에 막 버무려진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 보면 대부분 그리고 저는 맥락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유튜브에다 검색하세요. 인터넷 오브 띵즈. 와. 검색을 해보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거 조금 더 내려보세요. 더 내려. 거 위에 보시면 지금 아 여자분 보이시죠?
episode of Shots of Awe is brought to you by Norton. Talking about these days is the no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See, now that we are... 한 번도 못 보셨, 못 보셨나? 어. 아, 이걸 보면 돼. 인터넷 오브 띵즈 원래 이제 이걸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물이나 이게 인터넷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서나 이런 게 작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시로 이제 하는 건데 가면은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가 폰으로 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물어봐야 됐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더 발전한 뭐 당신하고 이 꽃이 맞는지까지 얘기해줘. 너의 컨디션과 너의 집과 이거는 이거 맞지 않으니까 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별이 추천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저기 키는 이제 폰을 떨어뜨려요. 일정한 충격이 가요. 그러면 이제 차에 일정한 충격 갖고 폰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족이 이제 가족과 응급차와 이 모든 게 이제 이 통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지금 어느 현장에서 누가 어떤 차가 했고 그리고 핸드폰 주인과 이 차의 주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죠. 그러면은 보통 저렇게 하면 전화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 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 어떤 그니까 뭐 기기를 사가지고 자기가 뭐 장착을 한 거 아니면은 아니 근데 뭐 앞으로는 이게 다 방향성 옛날에는 아니요 옛날에는 저런 것들이 막 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게 기능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기기를 사야지만 사물인터넷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값싸게 사서 자기가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태그 같이 이렇게 붙여버리는 형태일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구글에서 인수한 업체 하나는 그냥 온도 조절하는 이 바깥에서나 이런 거 제어하는 거 되게 많이 보실 거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보일러 바깥에서 그러니까 제어하는 거라든지 그 보일러 자체가 인터넷이 되니까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비싸게 주고 하거나 그 기기를 사야지만 지금은 콘센트 하나를 꽂으면은 그 태그들이 이제 그 태그를 다세 이렇게 인터넷을 하게 그 태그가 붙은 것들은 모두 인터넷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태그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이제 RFID나 이런 앱을 사듯이 아니 예 센서 붙이는 거, 근데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센서를 그것도 맞네. 냉장고에 이제 내가 반찬이 썩었다 그리고 이제 알림도 가고 뭐 두부 주문하자 하면 바로 이마트나 이런 데 바로 이렇게 냉장고에 주문하고 그런 지금 사용되는 제품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 갔는데 우리 집 우유가 떨어졌으면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라 그리고 아니면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너의 지금 건강 상태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니까 다른 우유를 추천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 선택의 문제에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거나 그 상황에서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대기업에서 딱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앱을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정해주는 게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룰 같은 거를 그냥 아주 진실되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상업적으로 되게 사용될 그렇게 사용될 수 있죠. 그런 거는 사용자들이 코딩할 거예요. 할 수 그런 사이트가 IFTTT 같은 그런 사이트. 아...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계들은 그냥 그 우리 레고블럭처럼 따로따로 그냥 판매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셈 맞추고 그걸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코딩해 놓은 거를 앱으로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써보니까 되게 편해요.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멀티탭 있죠. 네. 제품 제가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는데 멀티탭을 블루투스나 랜에 연결될 수 있게 무선도 좋고 그래갖고 멀티탭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폰에서 통제하게 하면 거기에 꽂힌 기기가 옛날 기계여도 그래도 이게 컨트롤이 되잖아요. 바깥에서 그런 방식도 되고 또 폰에는 센서가 이미 많이 달려 있으니까 이걸 코딩을 해놓으면 방 온도 뭐면 어떤 거 콘센트에 불이 들어오게 해라 이것만 딱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그렇구나. 굉장히 그 뭐랄까 엉성한 제품인데 그 콘센트에 꼬박만 넣고 얘를 여기 방구석에 딱 놔두면 얘가 이제 센싱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이 기기는 거의 저는 지능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세운 집단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런 제품은 없는데 이미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온 거죠. 이제 이제 내년에는 이런 게 폭발적이라 많이 나갈 거예요. 유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렇게 하면 이제 트위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트위터가 뭐냐면 골뱅이 해서 사람을 지금 사람이나 뭐 기관 뭐 계정을 하는데 그 계정 자체가 기계가 되면 그걸로 계정에다가 트윗을 보내면 그 계정이 그 기계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사물 인터넷이 다양하게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트위터가 되게 이미 샘플은 있어요. 그 저기 맥주 따라주는 거 원격으로 맥주 따라주는 거 그것도 있었고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예, 있었고 저것도 있었어요. 인형도 있었어요. 인형. 그래서 엄마가 그 트윗이 그 인형이에요. 그 인형에다가 뭔가를 하면 그 인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애기를 보여준다거나 그 애기와 대화를 한다거나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있는 사람만 자기 그럼 자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간구 일단 방